안녕하세요. 천신궁 황후신당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021년 신축년 25살 정축생 되시는 분들 고민 걱정을 많이 하시는 2020년도셨죠? 그래도 2020년도에는 잘 버티고 넘어갔는데 눈에 보이게 좋은 일들이 있었어야 하는데 멈춰 있는 듯한 느낌으로 신축년을 맞이하게 되시는데요. 정축생 분들이 끈기와 노력은 참 잘하시잖아요. 신축년에 음력으로 1월, 2월까지는 힘드실 걸로 보이지만 3월, 4월이 되면서 한 가지씩 풀리는 운이시기 때문에 공부나 자격증, 취업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도전해 보세요. 지금은 안될것 같고 자꾸 포기하고 싶고 자신감이 떨어져도 노력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으시는 신축년이 되실 겁니다. 다음에 37살 을축생분들 신축년 운은요. 자꾸 부딪히는 게 보여요. 우리 을축생분들. 승진운이나 또내집 마련하시는 주택 청약이나 재테크 쪽으로는 아주 운이 좋습니다. 귀인의 운도 많이 따라요. 이분들이 신축년에 그동안 직장에서 예쁘게 봐주신들 분들한테 덕을 보실 수도 있고 남이 말은 안 듣는 것이 좋은데 이분들한테는 신축년에 남이 말 들어서 덕 보실 수 있는 운도 있어요. 자, 49살 개축생분들 신축년 운세입니다. 개축생분들 신축년에 나가는 삼재의 아홉수예요. 이분들 나가는 삼재이기도 하면서 아홉수이기도 하죠. 정월달에 1월 1일부터 저희가 오곡방 먹는 15일 보름 안에 반드시 나가는 삼재를 푸시는 게 좋고요. 삼재에 또 내가 삼재 나가는 삼재에다가 또 살까지 내리는 사주가 있어요. 살이 같이 내리는 사주. 이분들은 반드시 삼재풀이, 살풀이, 액막이 꼭 하고 넘어가세요. 저희 천신궁 황후신당에서도 정월달 보름 안에 이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풀어내고 한 해를 보내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61살 신축생분들 땅또 토지하고 잘 맞으세요. 원래 신축생분들이 부동산 쪽으로는 그럼 타고난 거네요. 이분들은 땅을 다루는 일, 만지는 일, 땅에다 투자하시는 일, 이런 일들이 다른 띠보다 이 신축년 분들이 참이 토지하고 참잘 맞으시거든요. 묵힌 땅 갈아엎어서 새로운 씨앗을 뿌리는 운기가 열립니다. 이제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엎치락뒤치락 많이 하셨잖아요. 이분들. 이 신축생분들이 한가패에는 다행히 운이 좋습니다. 그동안 파란만장하게 살아오신 삶 보상해주는 해이기도 하고요. 맘먹은 대로 뜻먹은 대로 풀어가라는 해운이시기 때문에 정년을 하시는 분들도 재취업이 가능하실 거고요. 여자분들 특히 좀 신가물이 높으신 분들 아프셨잖아. 아픈 몸수 또 아픈 정신 많이 좋아지시는 기운이 보입니다. 자, 다음은 73살 되시는 기축생분들 운세입니다. 자, 73살 기축생분들 신축년 운세는요, 뭘 자꾸 집안으로 이렇게 사들이는 게 보여요. 큰 거는 아닌데 작은 것들.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것도 바꾸고 막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시는 게 보이거든요. 기분이 좋아지시면서 자꾸만 많이 움직이실 겁니다. 자, 자손 때문에 웃고 뿌듯하신 일 정말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러나, 날삼재의 기운은 있으시니, 음력 5월, 6월에는 상갓집 가시면 안 돼요. 자, 소띠 운세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2021년도 소띠분들 복 많이 받으세요.